안녕 브리니들 브이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농업기법에서 우리가 먹는 쌀 굉장히 농업적으로 이로운 생물들이 있어서 오늘 찾으러 왔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우렁이, 두 번째로는 긴꼬리 투구새우, 세 번째로는 풍년새우, 뭐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개구리, 이렇게 많이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딱 시즌이 우렁이 시즌이에요. 근데 우렁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쌀 벼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이 좀 말랐다. 여기 보시면요. 와, 자 여기 보시면 우렁이가 진짜 많아요. 오, 살랑살랑. 자, 이 친구들이 바닥을 헤집어 다니면서 숨을 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죽어있는 뭐 동물의 사체나 곤충, 그리고 죽어있는 자기 동료들까지 먹어 헤치우면서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흙 속 안에는 지렁이가 청소부인데 얘네는 논에서 청소부인 셈이죠. 자, 와,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짝짓기를 하나 봐요. 너네 짝짓기 하니?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와, 와. 우렁이 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그냥 산딸기처럼 생긴 우렁이 알이 이렇게 많이 매달려져 있는데요. 보통 딱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산란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친구들은요, 사실 외래종입니다. 우리 유기농 재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생물이긴 하지만 사실 외래종이고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고요.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번식을 굉장히 잘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들을 수도 없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번식을 굉장히 잘하네요. 한 달 정도 있으면 작은 우렁이로 태어나고요. 우리 논 우렁이는 땅속에 들어가서 새끼로 낳습니다. 이 친구는 죽었어요. 굉장히 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식용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왕우렁이는 제초 효과가 무려 97%라 된다고 합니다. 1kg에 한 3만원 정도의 분양이 된다고 하는데, 와, 이 많은 논에 얼마큼 뿌려야 되는 거지? 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암모나이트 같기도 하고 저희가 먹는 그 소라, 그 소라 과자 같기도 하네. 지금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 친구들이 지금 뻘을 먹으면서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하면서 정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트리옵스는 보지 못했지만 개구리도 많이 관찰이 되었고 우렁이 알도 많이 관찰이 되었네요. 트리옵스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하단 링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아이들 구경 많이 많이 하시고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